제가 몇 주 전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저한테 리모트가 있어요. 그 이쪽에 주차장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모트를 누르면은 게이트가 열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여기 근처에서 눌렀는데 옆집이 열리는 거예요. 게이트가 바로 건너편. 우리도 열리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아마 주파수가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입니다. 좀 눌러서 우리 마음이 좀 활짝 주님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흠뻑 받으시는 오늘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대학생 때 경험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 우리 멕시코 걸프만에 있는 그런 백사장 바닷가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그 고향이 강릉이시기 때문에 동해안의 그 푸른 바다, 힘찬 그 바다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또 LA의 남가주의 뭐 롱비치라든지 뭐 헌팅턴 비치라든지 가보면서 부드러운 모래와 또 서핑을 하는 부기보드를 타는 그런 바다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정말 백설탕 같은 말 그대로 하얀 사진이 없었으면 안 믿으실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얀 그런 바다를 처음 봤고 너무나 홀딱 제가 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다가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과장을 섞어서 목욕탕물 같이 아주 미지근한 그런 바다가 있구나 들어가면서 보면서 또 굉장한 정말 이렇게 쉼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와이나 카리브해는 안 가봤지만 여긴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또 남쪽에 올랜도에 거기 있는 팀파크 가가지고 또 하루를 며칠을 즐기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또 이제 대학 다 들어간 상태에서 스프링브레이크 때 간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릴렉스하고 쉬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쉬고 싶다. 좀 평안하게 좀 지내고 싶다 할 때 생각이 나지만 지금 간다면은 전혀 같은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추구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험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할 그러한 기회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일생 일대의 베케이션이 사실은 아니죠. 어딜 가든지 뒤끝이 좀 있습니다. 피로하고 또 만족이 없고 음식도 맛은 있지만 그때뿐이고 사실 우리의 진심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평화 우리 아이린처럼 온전한 평화가 우리가 찾고 있는 마음의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Worry free, 근심이 없는 상태. 평화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 또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아들, 딸 삼아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시겠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Paradise Lost,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고 이 땅에서 적어도 항상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고 또 눈물과 근심과 한숨이 익숙한 우리라서 우리 마음속의 패러다이스도 평안도 하나의 그냥 꿈으로 하나의 환상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있구나 그것에 눈을 뜨게 되고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만족의 상태, 완전한 평안의 상태. 그것이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이죠. 저희는 계속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선지자의 왕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쪽 왕국의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이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엿보기 원하고 또 그러한 거룩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주께 주시는 평온함이 있기를 everyday 여러분 영적 베케이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거룩함을 그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함은 신성이다. 예, 조금 어렵죠. 한자가 있었는데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영어로면은 더 쉽습니다. Holiness is godliness. Godly. 하나님과 같은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더할 수 없는 그러한 일단은 phrase를 문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우사야 왕이 죽었던 때,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그냥 우시야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를 그냥 역사적으로 적었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펜을 잡고 쓰는 이사야에게는 이것이 눈물로 적었던 문구였습니다. 이사야가 죽었을 때, 우시야가 죽었을 때. 왜냐고요? 지금 남유다 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선군, 가장 나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한 그런 왕이 우시야 전에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우리 솔로몬부터 솔로몬 같은 우리 우시야 같은 왕이 없었던 그런 때여서 이제 정말 그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시야는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잘 살게 한 것이죠. 또 우시야는 지도력이 있었어, 리더십이 있었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남유다를 무시하지 못하는 존경하고 또 경외할 만큼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로서 우시야가 만들어 갔었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또 다른 탈무드나 유대교의 경전을 보면은 그가 royal blood, 어떤 왕가의 가족이었는데 어쩌면 자기의 친척, 자기의 삼촌 우시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보던 자기의 사랑하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절망의 그물이 들여져 있고 소망을 찾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보실까요? 죽던 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고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Undying King,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보좌, 높이 들린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있는 환경을 보니까 하늘나라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웠으며 아마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가 마음에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자, 여러분 공감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구했었는데 그가 어떤 모조품, 땅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모조품의 증거를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았을 때 우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가 이것을 본따서 만들게 하셨구나. 진짜로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있었을 것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 우리 에펠탑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예전에 에펠탑 하면은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그 과자 샤브레? 과자에 항상 에펠탑이 있어서 저 에펠탑은 어떤 곳일까? 국기 그려지고 색깔? 먹으면서 귀가 언제 가볼까? 또 많은 사진도 보고 많은 또 뭐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밑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1층, 2층, 3레벨로 되어 있는 거기에 올라가서 또 전망도 하고 거기에 서 있는 순간 감격이 어릴 때부터 봤던 에펠탑이 이런 것이었구나
너무나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보셨죠, 다들? 예. 예. 다음에 같이 가보시죠. 안 가보신 분들은. 사람이 만든 그런 탑도 감동이 있거들랑. 하나님의 계신 성전의 원본인 하늘 성소를 본 항상 예배를 드렸던 이사야 마음속에 얼마나 눈물겨운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기에 혼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앉아있습니다. 뒤에 막이 올라가 있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근심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용서하심, 만져주심, 외면치 않으심,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점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사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을 이사야는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면이 확장돼서 그 보좌 옆에 있는 존재들이 보이죠. 우리 2절에 보니까 수랍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여섯 개의 날개가 있어 보좌의 주변에 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개 날개니까 두 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를 가지고는 다리,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수랍들이 뭡니까? 했을 때 수랍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the burning ones, flaming ones, 불타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뭔가가 빛나는 존재, 광명의 천사, 그러한 어떠한 영어로는 awesome,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황홀한 그러한 것에 더해지는 우리 이사야의 경험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경외감이 들었는지 전혀 죄가 없고 깨끗한 수랍들이었는데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발을 가릴 만큼 그들이 그분 앞에 겸손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로 어떻게 좀 이 모든 장면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찬양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세 마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든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를 세 번의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히브리어에서 세 번 반복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룩은 거룩한가 보다. 두 번째 거룩은 더 거룩한가 보다. 세 번째 거룩은 절대 거룩하다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비교급 최상급이 세 번 히브리어로 쓰는 most holy, 가장 거룩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모든 장면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됐다, different,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피조물과는 다른, 절대로 절대 absolutely 다른 것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수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절대적으로 거룩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느낄 정도로 체험될 정도로 강한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답하는 자,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죠.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진동을, 요동을 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열기와 소리가 하늘 성소의 문지방을 막 흔들 정도로 그 강력한 거룩이 느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JAMA 자마라고 하는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죠? 유스 연합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 전국에서 한 5,000명씩 유스 학생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했던 장소가 호텔이었어요. 호텔 컨퍼런스 홀 2층에 있는 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스 학생들을 5,000명을 깜깜한 컨퍼런스 홀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마 상상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뭐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어떤 캄캄한 콘서트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5,000명이 함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왔던 유명한 밴드들 뭐 있습니다. 데이비드 크라우더라든지 크리스 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찬양 인도를 막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막 뛰는 겁니다. 앞으로 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함께 5,000명이 2층에 있는 컨퍼런스에서 뛰는데 땅이 저는 물러든 것 같았어요. 막 진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뉴스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무너져가지고 혹시 사고 나서 나온 줄 알고 굉장히 마음에 좀 졸였는데 정말 웨이브가 치더라고요. 바닥이 막 요동을 하더라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유트 학생들도 찬양을 하고 진동하고들 하거늘 천사들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에 맞춰서 찬양했을 때 하늘 성소의 문지방을 흔들 만큼 그 온 땅이 그 온 하늘이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이사야에게 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화려한 스랍들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또 스랍들의 그러한 엄청난 빛과 또 보좌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면서 아마 이것들이 더 더해져서 이사야로 하여금 황홀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경험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경험한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의 어떤 핵심적인 왜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어떠한 빛과 소리였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테크놀로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까도 그 캄캄하게 컨퍼런스 몰을 만들 수가 있고 빛도 레이저쇼로 할 수가 있고 소리도 얼마나 베이스가 우리 찬양팀도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얼마나 더 탁월하게 서라운드 베이스, 울트라 베이스로 해가지고 울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만약에 빛과 소리와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사야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 아까 거룩은 우리 구분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이다, 유니크한, 하나밖에 안 계신 그런 분이다 라는 말로 했지만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왜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윤리적으로 무결한, impeccable,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으신 그런 거룩이란 말입니다. 또 그분의 거룩이란 말, 절대 거룩이란 말은 절대 공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리 오랜 경력의 판사라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공의로우셔서 전혀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없는, 재심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공의, 또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그분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또 완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며 모든 말들이 truth,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 Godliness. 하나님다우신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으신 거룩. 거룩함은 우리말로 하면 신성하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백만 분의 일에도 비슷한 그러한 이 땅의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경외감에, 우리는 존경감에, 존경심에 엎드려 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왜 이러한 환상을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for your listening pleasure, 듣기 좋고 아, 이런 것도 있다, 영적인 지식을 넓히는 그러한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주시도록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선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의 사랑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는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공의가 굽은 사회, 심지어 정부나 미디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분이 계시고 진리가 여기 계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시원함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경험할 때 더 나아가서 우리 삶도 아름다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의 거룩을 닮아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에 저 여러분들 중에서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공의를 목말라고 뜬 사람들, 또 억눌린 자, 상한 자, 진리를 찾아 평생 고생한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선을 추구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선이셨구나, 절대 선이셨구나, absolute good, 그분의 거룩하심만을 발견하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속에서 거하기 원하고 쉴 수가 있으며 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은 핍박과 고통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울의 왕위에서 핍박을 당하고 온 군대가 자기를 이렇게 쫓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윗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기가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집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떠한 사람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주님, 당신은 나의 진심을 아시죠. 당신은 나의 진실을 아시죠. 당신은 나의 억울함을 심어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고 진리이시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아갔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버텨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 무엇입니까? 신성함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죄의 거울이다.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했을 때 내면으로부터 겉에까지 나오는 깊은 공포가 생겼습니다.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 놀래키거나 무서운 것을 봐서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내면으로부터, 그의 깊은 존재로부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진리이신 반면에 자기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인 거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Cursed is me, woe is me,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영어로 보니까 I am lost, 소망이 없다. I am doomed, 이제는 끝장이다. I am undone, 내 형질이 다 풀어져 버렸다. I am ruined, 다 망해버렸다. Bankrupt, 망했다. 한 가지 지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가 자기가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나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심에 압도를 당해서 그는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이 더럽게 느껴졌습니까? 입술. 나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하필 입술이 더러운 것을 느꼈을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입술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깊은 것이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어떠한 마음 풀었든 언젠가는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이 나오는 통로가 더럽고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된 것이고 그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이제는 undone 다 풀어헤쳐지고 없어질 존재이다. 그런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 스랍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그 입에 대게 하시며 네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말씀 중에서 예배 중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고 우리를 없애고 너는 이제 끝이야 한 명 미달이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는 그의 죄가 그때 사해졌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긍휼에 의해서 그곳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속부터 겉까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거울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거룩함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리플렉트하는 거울이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살아서 칭찬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윤리책이나 또 사회법에 나는 한 번도 저촉된 게 없다 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생활하다가도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순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 마음이 부패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발견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용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말 숯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 용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왔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I am lost. 내가 주의 거룩하심을 비춰봤을 때 나는 망한 존재라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바로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방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여자 성도님이 평생 기도했, 평생 아니겠죠. 결혼한 이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남편이 좀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해왔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이 좋고 항상 좀 남자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그리고 정말 남편에게 정말 감언이설, 사탕 이런 걸 주면서 여러 가지 설득하면서 어렵게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매님 속으로 내심으로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좀 복음을 세게
정말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해서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확 믿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 날 장마리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 계시록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말씀. 하필 요한 계시록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여기까지 남편을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요한 계시록입니까? 이렇게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말씀하는 내내 설교하는 내내 이상하게 남편이 계속 울더라는 거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처음 뵙고 또 너무 잘 오셨는데 제가 좀 물어봐도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 더 모르지만 이제 목사님 말하는 그 세계는 굉장히 좀 빛이 많고 광명이 있고 참 선한 세계인 것 같은데 나의 마음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나 어둡고 또 미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전쟁터 같아서 너무나 성경에서 말한 것과 내 마음이 달라서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헤맸던 처음 나왔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분의 스탠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듣게 되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이냐마 나의 구세주와 주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잠깐 그걸 거부했고 왔구나 라는 그런 것을 또한 인식하는 순간 내가 두 번 주님께 거부한, 거역한 엄청난 내가 죄인이구나.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안 믿었으니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치로 용서를 받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죄성 발견될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한 번에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우리 죄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무엇입니까? Godliness, 신성입니다. 거룩함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의 초대입니다.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의 초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거룩하게 된 이사야는 반응을 했을까요? 사실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우리 8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의 잘 아는 유명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Who shall I send?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디언스가 한 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 전에 다른 교회 섬겼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실습 전도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돕고 했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에 왔고 잘 이제 모르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기한테는 하늘 같은 이렇게 연배도 많이 차이 나고 경력도 엄청나게 차이 나니까 목사님 옆에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네 지금 예배당이 좀 더운 것 같지 않은가? 한참 후에다가 동의해야 되니까 예 목사님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어컨 켜라는 말이었는데 전혀 못 알아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된 이사야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굴 보낼까? 이사야를 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명을 주기 원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은 네가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거룩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은 듣지 않고 싶어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네가 지금 경험한 것도 얘기해도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계속 말씀을 안 들을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은 전파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로 전파하여 회개하기 원하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씨 같은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거룩함의 영향을 받고 구원받을 것이야 하면서 13절 마지막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있나요?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모든 나무들은 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영향을 받고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몇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뜻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전파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만족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의 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베드로가 알고 글로 직접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저 하이웨이 빌보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됐으니까 너의 그 거룩함을 빌보드로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또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이사야의 말씀, 또 베드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뵙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뭡니까, 목사님? 계속 거룩함 얘기했고 오늘 밥 먹을 때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 말씀했고 뭐 완전한 뭐 윤리, 완전한 진리, 완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잡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거룩을 한마디로 성경 다 요약한다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 번 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다. 왠지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분과 같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분을 보니까 거룩이 무엇인가 내가 알 것 같다라고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쭉 쓴 것이 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바울은 얘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perfect representation,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형태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holiness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람 안에 추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아, 거룩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quiet time, 여러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quiet time 하실 때 holy time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holy time? 거룩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삶 속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어떠한 하늘 높이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나의 모든 말씀들이 거룩한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는 모든 행동이 거룩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가정에, 지역사회 봤을 때 저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다른 게 느껴져. 저기에 나오는 저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 정말 요구해야 될 상황 가운데 용서를 하는 모습, 또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거룩함이 여러분들 삶에서 흘러나오는 말미암아 정말 갈증 가운데 있는 세상, 진리가 없고 거짓이 횡행하며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